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위한 길잡이 테마가 있는 강추 시간입니다. 아침 출근길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여러분의 출근길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강추 시간을 소개합니다. 흐린 세상 맑은 말은 한문학 대중화에 힘써온 한양대 국문학과의 정민 교수가 펴낸 책입니다.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던 시기에 널리 유행한 격언집인 책은담, 유목령 등에서 감명 깊은 문장을 고르고 정민 교수 특유의 담백하고 깔끔한 우리말 번역에 해설과 감상까지 덧붙인 구성의 책입니다. 탐욕과 무욕의 갈림길에 선 인간, 혼탁한 사회를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의 구분 등 흐린 세상 맑은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되새겨 볼 만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근길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강추신간 두 번째 책은 전진하는 날도 하지 않는 날도입니다. 글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치통, 친구와의 여행, 헤어스타일 등 다소 신변잡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주제의 글이 섞여 있습니다. 저자 마스다 미리가 자유롭게 쓴 어른의 일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다 미리는 자신이 어른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래오래 열심히 일할 것, 자신의 일에 일희는 해도 너무 이루하지는 않을 것, 그리고 여운도 즐기는 삶을 이어갈 것. 마스다 미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출근길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강추신간의 마지막 책은 현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시드니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난 2000년 한 스포츠 잡지사의 의뢰를 받아 시드니로 떠납니다. 올림픽 취재단의 일원으로 시드니로 날아간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매일 400자 원고지 30매씩의 기록을 남깁니다. 평소 자타공인 달리기 마니아이기도 한 하루키는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으로 올림픽 경기장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는가 하면 짬짬이 지구 반대편 낯선 도시 시드니의 매력을 소설가 특유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늘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출근길, 이렇게 깊이 있고 따뜻한 산문들을 읽으며 새로운 희망과 함께 출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